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비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황현의 PD 소비자 고발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 역시 소비자들의 고발은 이어졌는데요. 저 요즘 여러분들 짜장면, 탕수육 등 이 중국 음식 굉장히 많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중국집의 위생 상태에서 역시 소비자들의 고발은 이어졌는데요. 자, 얼마나 오래된 짜장을 파는 건지 이름 자체가 옛날 짜장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무슨 홍어냐? 삭혀서 파냐? 아, 예? 짜장?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아니 그 옛날이 아니 그래서 간짜장이구만. 간짜장 맛간짜장. 아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간이 아니다. 아, 그간이 아니에요? 예 그럼요. 그럼 뭐 토끼간인가? 토끼 예? 뭐 용왕님을 위한 짜장이 아니야? 아니 아니 그런 아, 됐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네. 자, 문제점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배달이 좀 늦은 것 같아서 제가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지만 한결같이 이런 말합니다. 아 출발했어요. 어이가 없습니다. 이건 뭐 전국 짜장면집 유행어냐? 아니 유행어가 아니라 출발했어요? 됐습니다. 예. 신기한 게도 이미 출발했다고 말했는데 불구하고 추가 주문한 짜장면 또 들고 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이거 뭐 오다가 오토바이에서 만들었냐? 아니요 오토바이에서 만든 게 아니고 야 TV 나가도 되겠다?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 세상에 야 이런... 세상에 이따 일이 있어? 아니요 이게 아니고 아, 됐습니다. 예, 예. 문제점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만 걸려 오늘 네. 자 우리가 중국집 음식으로 알고 있는 요리들 중에 일부 음식이 이 일본 음식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일본 음식이 있어요 짜장면 중국집에? 아 그래요? 예. 아니 박사님 간식세요 기스면 그릇짬뽕 그릇짬뽕 구루짬뽕. 구루짬뽕이요? 구루짬뽕 됐으네. 아니 무슨 구루짬뽕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그런 게 뭐 어딨냐고. 어쩐지 일본 사람 같더라고. 아니 왜 또 내가 일본 사람이에요? 이름이 어떻게 되죠? 유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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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민씨. 아니 유민씨요. 당신 이름 분명 유민씨 아니야. 아니 잠깐만 그런 식이면 탕수육도 탕수육 이렇게 하면 일본말 일본 거죠 그럼. 탕수육이요? 왜? 박사님? 탕수육? 탕수육? 이건 또 중국말이야. 당연히 PD? 소비자 고발? 아이고. 됐습니다.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문제점이 또 발견됐죠. 네, 그렇습니다. 흔히들 중국 음식으로 알고 있는 짜장면이 정작 중국에서는 팔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중국 요리 전문가인 찐딴짜와 만따운 또한 씨에게 여쭤봤습니다. 중국에 짜장면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분은 제게 가드 필수! 라고 답했습니다. 전 가드 필수? 전 좀 더 명확한 해답을 찾기 위해 중국 요리 마니아인 영화배우 성룡 씨에게 물었습니다. 네. 중국에 짜장면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분은 제게 사랑해요 연예가 중계 라고 답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연예가 중계? 어쨌든 성룡 씨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성룡 씨가? 시종 씨 들어갔습니다. 적으세요. 예, 예, 예. 빨리 적으세요. 예, 예, 예. 시종 조치 중국집 네. 적으세요. 중국집. 중국집, 중국집. 중국집 적으세요. 중국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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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중국집인데 네. 한국에 있어요. 중국... 아이 뭐야 이게 야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네? 자 이로써 소비자들과 한 걸음을 다가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황현희 PD의 소비자 고발 다음 주에는 시조 레포트 제출 술이나 마시고 춤이나 추는데도 불구하고 학점이 나오는 이 문제의 대학에 대해서 집중 추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어디 대학이야? 어? 이게 무슨 유흥주점학과냐? 유흥주점학과. 됐습니다. 황현의 PD의 소비자 고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